사랑의 파르티잔 지은이 박희주 7. 폭풍 수진도 결국 이혼했다. 불륜의 대가는 혹독했다. 아들 경수는 아빠 곁에 있기로 했단다. 불륜을 저지른 엄마에게 아들을 맡길 수 없다는 논리에 어쩔 수 없었다고. 아파트도 두리번을 장만했건만 그녀는 겨우 자그마한 오피스텔을 얻어 쫓겨나다시피 했다. 수진의 젊은 늑대는 토끼 같은 마누라에게 싹싹 비는 것으로도 모자라 수진이가 더 이상 그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어야만 하는 수모를 당했다. 젊은 늑대는 그런 토끼가 무서워 다시는 수진을 만날 엄두를 내지 못하더란다. 나와 친구들은 내가 쉬는 날 수진이가 필요한 것들을 사들고 가 하루 종일 수다를 떨었다. 아이들은 며칠 동안 할아버지 댁에 가 있다가 사촌들과 함께 해수욕장을 다녀왔다. 며칠 있지 않았는데도 얼굴이 시꺼멓게 타고 등의 껍질이 홀라당 벗겨졌다. 최이사도 강준호도 내 휴대전화에 찍혀있는 최근 통화 내역에서 지워졌다. 최이사의 소식은 아이들을 통해 고스란히 들을 수 있었지만 강준호는 아예 알 수 없었다. 강준호, 그날 밤의 충격이 컸으리라. 그는 수시로 나타났다가 억지로 지워졌다. 그만큼 그가 내 안에 차지하고 있던 자리는 컸던지 그를 잊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다. 노력한다고 잊히는 건 아니겠지만 그에 대한 생각이 무심코 들라치면 명치에 몽울이 앉은 듯 통증이 왔다. 그러나 내 맘과 몸이 그를 그리워하는 것까진 어쩔 수 없었다. 문학이론은 읽어도 또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목만 듣고 읽지 않은 한국 소설과 외국 소설을 번갈아 가며 읽었다. 향숙의 소설은 잘 되고 있을까 궁금하여 전화했더니 너무 반가워하며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일이 많아 기도원에서 나온 이후로 단 한 줄도 쓰지 못했단다. 술은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고 있다니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방학이 막바지에 이른 수요일이었다. 혜숙이가 차를 몰고 수진이와 연희를 데리고 내게 왔다. 수진의 오피스텔에서 만난 날 가까운 계곡이라도 가자고 약속이 된 거였다. 세림이도 같이 가기로 했으나 갑자기 문인들과 어울려 고적답사를 간다는 바람에 빠졌다. 어떻게 세림이가 문인들 속에 낄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은근히 그녀가 부러웠다. 나는 아무도 모르게 문학을 꿈꾸고 있지 않은가. 혜숙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강화도로 가자고 우겼다. 우리는 원래 북한산 계곡을 가기로 했지만 어디면 어떠랴 싶었다. 해안선을 따라 한 바퀴만 돌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었다. 모두가 간편한 복장이었지만 매력이 절절 넘쳤다. 평일이라 김포를 지나 강화도로 가는 도로는 한산했다. 연희가 입을 열었다. 수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 말도 마예. 한꺼번에 두 남자 잃고 나니까 세상 살맛 안 나. 빨리 계약을 해야지. 좁은 오피스텔이 감옥이다, 감옥. 학교는 정해졌어? 그래. 그래도 교장 선생님이 신경을 많이 썼나 보더라. 전번 학교하고는 끝에서 끝이야. 그럼 계약할 때까지 우리 가게라도 좀 나와라. 무슨 청승이라고 집에만 처박혀 있니? 운전하는 혜숙이가 끼어들었대. 처박혀 있다가 사업 좀 했다. 무슨 사업? 내가 물었다. 너희들 혹시 채팅해보았어? 한가하게 그럴 시간이 있어야지. 혜숙이가 그러자 연인은 해본 모양이다. 하도 야단이길래 한번 들어가 봤더니 남대문 시장에서 골라골라 하는 것 같아 이상하더라. 내가 남자에게 굶주린 여자도 아니고 말이야. 채팅이 꼭 그걸 목표로 하는 거야?
내가 궁금했다. 그거 아니면 뭐니? 결국 그거 하자는 거지. 연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수진이 너 해보았어? 나는 수진이가 궁금한 거다. 그래, 해보았어. 머리도 복잡하고 그래서 내가 학생들에게 하지 말라는 짓을 해보았어. 만나보았어? 모두 수진에게 얼굴을 돌렸다. 세무사라더라? 나이는 미리 알고 만났으니 나와 동갑이고 처음에는 좀 겁이 났는데 만나보니 괜찮더라니까. 그래서 밥 사주길래 밥 먹고 술 사주길래 술 마시고 쇠뿔도 당김에 뺀다고 호텔까지 갔지. 매너도 좋고 남자가 얘기해 보니까 사귀어도 괜찮을 것 같았어. 수진은 주부라고 했단다. 만만한 게 바람난 주부다. 남자는 수진에게 매우 지적으로 보인다며 바로 자기가 원하는 상대를 만났다고 무척 좋아하더란다. 호텔에 들어가자 그가 말했다. 샤워부터 하실래요? 먼저 하세요. 수진은 아무래도 쑥스러웠다. 젊은 늑대와는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선생님, 나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말로 말고 몸으로요. 그때 놀란 체육선생의 눈이 아직도 생생하다. 테크닉이라고는 영 빵점이었는데 어엿한 수컷으로 만들어 놓으니 떠나갔다. 얼마나 짜릿했던가. 내가 그를 그리는 만큼 그는 나를 그리워하지 않으리라. 이제 다시 그를 만날 수는 없다. 이혼을 하고 혼자서 뒹구는 밤, 견딜 수 없는 정욕이 수진을 괴롭혔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남자가 샤워를 끝내고 수건으로 아랫도리를 감싸고 나왔다. 수진도 샤워를 했다.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온몸을 흥분시켰다. 기대가 되었다. 수건을 감싸고 나와보니 남자는 침대 이불 속에서 텔레비전의 성인 채널을 보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부터 맨살과 맨살의 만남이었다. 그가 저절 물었다. 양쪽을 번갈아 잠깐 빨아대더니 아직 달아오르지도 않은 수진의 몸 위로 올라와 바로 삽입을 하는 것이었다. 그는 벌써 텔레비전을 보며 부쩍 달아올랐으리라. 수진이가 안타까워 속삭였다. 우리 서두르지 말아요. 오랫동안 남자를 음미하고 싶었던 수진이었다. 그러나 남자는 수진이 말을 잠시 따르는 것 같더니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몇 번이나 엉덩이를 움직였을까. 그가 못 참겠다는 듯 비명을 질렀다. 벌써? 안 돼. 아랫도리가 뜨뜻해지며 그가 고개를 쳐박았다. 수진은 이제 막 오르려는데 속은 기분이었다. 허탈했다. 남자는 혼자 흥분하여 수진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사성을 해버린 것이다. 수진은 남자의 엉덩이를 잡았다. 그리고 자신의 엉덩이를 움직였다.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다. 그러나 남자의 흐물흐물해진 손가락은 몇 번 움직이자 빠져나오고 말았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나이 되도록 그런 식의 섹스를 한다면 남자의 부인이 불쌍하기만 했다. 수진은 여전히 이불 속에서 실망감을 곱씹고 있는데 남자는 옷을 입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자신은 만족했으니 다음에 또 만나자는 거였다. 명함이 생각났다. 제가 전화 드릴게요. 그러시겠어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렇게 싱거운 섹스를 하는 남자도 있나? 그러고도 주제 파악조차 못하다니. 수진도 옷을 입었다. 그런데 양복 저고리를 팔에 걸친 남자가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수진에게 10만 원짜리 수표 두 장을 건넸다. 돌아버리겠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저는 전화번호를 알고 싶은데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좋았다고?
웃음이 나왔다. 그러자나도 기대가 허물어져 똥밟은 기분인데 이건 또 무슨 짓거린가. 수표를 받아 그 얼굴에 확 뿌려버렸다. 당신 부인이 불쌍하네요. 당신 부인 그러고도 바람 안 피우나요? 수지는 그대로 호텔을 나왔다. 자신의 전 남편만도 못한 남자였다. 영화도 안 보고 책도 안 보고 친구들과 얘기도 안 하는가. 그러고도 남자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다. 네, 그럴 줄 알았어. 오죽하면 채팅할까. 연희가 혀를 찼다. 너희들 몰라서 그렇지 저만 싸면 끝이라는 남자들 의외로 많단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평생 오르가슴을 모르고 사는 여자들이 있다는 거야. 김 사장이 아무리 바람을 피워도 그런 매너 하나는 끝내주었어. 내가 해야 자기도 하는 거야. 나 안 하면 자기도 안 해. 김 사장은 혜숙의 전 남편이다. 최 이사는 어땠는가? 어쩌면 많은 날의 섹스가 수진이가 방금 말한 남자와 별로 다를 게 없었다. 혜숙은 강화 대교를 지나 좌측의 해안도로로 접어들었다. 얼마 안가 민물 장어만을 파는 집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그녀는 우리의 의견도 묻지 않고 가장 크고 깨끗해 보이는 집으로 들어갔다. 야, 남자들만 장어 먹으란 법 있니? 여자도 스태미너를 길러야 돼. 아직 이러잖아? 연희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11시였다. 너희들 아침 부실하게 먹었으면서 무슨 소리야? 내가 살게. 어서 내려. 혜숙의 말도 맞는 소리였다. 나나 연희나 수진이나 똑같이 아침을 선식이나 우유로 때우니까. 얘들아, 여자도 건강해야 섹스를 즐길 수 있는 거라고. 비실비실 해보아라. 50도 못 넘기고 섹스하곤 담을 쌓는다는 얘기 나오니까 우리 이제 연희만 빼놓고 홀몸들이야. 우리 몸 우리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주나? 언제는 우리가 안 챙겼니? 연희였다. 챙겼어도 마음가짐이 달라. 같이 먹는 사람 없으니까 대충 때우잖아. 님이 있냐 애들이 있냐. 그러니까 입맛 없고 밥맛 없지. 억지로 먹어봐야 그거 살로 안 간다. 어쩌면 그렇게 혜숙은 당당할까. 사는 것도 당당하니 먹는 것도 당당해 보였다. 우리는 민물장어 2kg을 시켜 맥주와 함께 배불리 먹었다. 처음 먹어보는데도 기름이 많긴 했으나 아주 맛있었다. 그리고 혜숙의 말에 따라 전등사를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화도는 섬이라지만 꼭 다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섬이라 할 수 없었다. 우선 생각보다 엄청 넓었다. 논밭도 많았지만 곳곳에 저수지가 있고 사방으로 뻗은 도로 옆은 바로 울창한 숲이고 산이었다. 수도권의 여유가 섬을 그대로 두지 않아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도 서울에 뒤지지 않는 것 같았다. 전등사, 8월의 따가운 햇볕이 주차장에 내려쬐고 있었다. 차에서 내리니 그 열기가 하늘만큼이나 땅에서도 솟았다. 우리는 빨리 그늘로 가기 위해 전등사 가는 길로 들어섰다. 막 입구로 들었으니 양쪽으로 각종 기념품과 빈대떡, 도토리묵, 강화인삼 막걸리를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야, 우리 장어 먹지 말고 여기 와서 먹을 걸 그랬나? 장어가 느끼하다면서 그래도 많이 먹은 수진이가 투덜거렸다. 수진은 연이 못지않은 몸매를 가졌다. 하얀 티셔츠에 하얀 진바지를 입고 운동화마저 흰색이다. 넘실거리는 생머리에 금태 안경이 한결 돋보였다. 연희야 말해 무하리. 수진이와는 정반대로 검정 티셔츠에 면바지, 검은 운동화, 허리까지 내려오는 치렁치렁한 머리에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짙은 선글라스까지 끼었다. 혜숙은 혜숙대로 매력이 철철 넘쳤다.
하늘색 티셔츠에 꽉 끼는 청바지가 아주 잘 어울렸다. 간편한 복장들이지만 세심하게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했다. 나도 이들의 뒤질세라 티셔츠와 바지를 베이지색으로 통일하고 하얀 운동화에 연희와 비슷한 선글라스를 머리에 꽂았다. 머리에 모자를 쓸까 했으나 그만두었다. 굵은 파마가 바람에 휘날려도 괜찮을 것 같았다. 연희와 수지는 키가 거의 같고 혜숙인 나보다 조금 작았다. 내가 봐도 우리네 사람은 무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전등차까지 올라가는 데는 그리 힘들지 않았다. 길 옆 숲에는 주로 참나무와 소나무가 조종을 이루는 가운데 오리나무와 층층나무, 떼죽나무, 피나무 등 큰 키 나무들이 사이사이에 섞여 있었다. 전등사 앞마당에는 수백 년 된 은행나무와 느티나무가 살아온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며 버티고 있었다. 고령 탓인지 썩어가는 구멍 곳곳에 시멘트가 발라져 있어 안타까웠다. 우리는 올라오면서 여러 번 사진을 찍었다. 고목에서도 사진을 찍었다. 카메라를 든 혜숙이가 너무나 뜻밖의 말을 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속인 게 있는데 지금 저 절집안에 세림이가 있을 거야. 뭐라고? 우리는 너무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여 탄성을 질렀다. 그런데 말씀이야. 저기 아마도 수십 명의 작가가 절 구경을 하고 있을 거야. 대부분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시인, 소설가, 수필가란다. 방학을 이용해서 여기 온 거지? 무슨 문학 잡지에서 주관한 모양인데 세림이 애인이 국사 선생이잖아. 수필을 쓰는가 봐. 그 잡지에서 추천을 받았고 답사기를 연재한다고 그러네. 그래서 세림이가 따라온 거야. 그런데 요즘은 너희들이 자연스럽게 합류해서 마음에 드는 남자를 찍는 거야. 그러면 세림이 애인이 미팅을 주선하겠단다. 최상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차선이라도 찍어.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차차선. 알았지? 괜히 우리끼리 같은 사람 찍어서 싸우지들 말고. 그럼 그 사람들은 단체 행동 안 하고? 수진이가 물었다. 그거야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문인들이 단체 행동 좋아하니? 야, 이거 재밌겠는데? 연희도 수진이도 좋단다. 나도 싫지 않았다. 문인들이라니. 더군다나 그들을 상대로 남자 사냥이라니. 혜숙이 말 맞다나 전등사 대웅전 앞에는 수십의 사람들이 앞에서 핸드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갖가지 자세로 듣고 있었다. 얼핏 들으니 지붕 모서리에 조각되어 있는 원숭이처럼 생긴 나부상의 전설이었다. 대웅전을 지을 때 목수의 우두머리인 도편수와 아래마을에 있었던 주막의 주모가 눈이 맞아 장차 살림을 차리기로 약조를 해서 도편수가 돈을 버는 족족 주모에게 안겼다가 건물이 완공되어 갈 즈음 주모가 달아나버려 화가 난 도편수가 그 기묘한 형태의 나부상을 조각하여 주모의 배신을 사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등장하자 모든 이들의 눈길이 우리에게 쏠렸다. 그때 어디에 있었는지 세림이가 쪼르르 우리에게 달려왔다. 귀여운 세림이, 책넓은 모자를 쓴 세림이는 하얀 얼굴이 더 하얗고 보조개는 더 쏙쏙 들어가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귀여운 차림이었다. 너희들 혜숙이한테 얘기 들었지? 잘 알아서들 해? 예, 그럼 저 사람들이 꽤 유명한 작가들이야? 수진이가 물었다. 아니야, 조금 알려진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무명들이야. 그렇지만 자부심만은 대단해. 괜히 시인이고 소설가고 명함의 타이틀 하나 더 받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 아니야? 연희가 그들을 비꼬아서 말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 그렇지만 저들 중에는 목숨 걸고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느 세계나 다 마찬가지 아니니?
하긴 내 말도 맞아. 그렇다면 어디 한번 볼까? 연희는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세림아, 그럼 저 사람들이 다 등단한 사람들이야? 내가 물었다. 맞아. 너도 도서관에 있으니까 알겠지만 우리나라 문학지가 얼마나 많아? 거기에도 일륜이 이륜이 그러겠지만 말이야. 대부분이 이번 행사를 주관한 잡지 출신일 거야. 나는 그 잡지사 이름도 처음 들어보았지만 그 잡지도 도서관에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국사 선생이자 수필가라는 세림이의 애인이 왔다. 안녕하십니까? 송영민이라고 합니다. 부부는 닮는다는데 애인도 닮는가? 송영민은 세림이와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었다. 얼굴도 하얀데다 보조개까지 들어가고 호감이 가는 미남자였다. 키는 그리 크지 않고 세림이처럼 통통한 편이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남매로 착각할 만큼 둘은 비슷했다. 세림이는 돌아가며 우리를 소개했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드시면 팍팍 찍어 놓으세요. 이 몸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식사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는 먹고 왔다고 해숙이가 말했다. 그들은 도시락으로 해결한다고 했다. 그는 세림이를 데리고 밥을 먹으러 일행에게 돌아갔다. 우리 보고는 다시 한번 꼭 찍으라고 강조하고선. 그러나 처음에는 재미있는 일로 여겨졌던 것이 차츰 우습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연희에게 물었다. 이거 우습지 않니? 우습긴 한데 저들은 우리 속셈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오늘 한번 얼굴에 철판 깔아보자고. 그럴까? 나는 전라선 열차를 무작정 탔었다. 남자를 사냥하러. 마흔이 되기 전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 하나 만들고 싶어. 그 무모한 발상이 결국 예전과 전혀 다른 오늘의 나로 변모시켰다. 한 남자가 아닌 여러 남자와 서슴없이 정념을 불태울 수 있는 이혼녀가 된 것이다. 남자 사냥이라 그때보다 나쁠 게 하나도 없다. 그들의 나이는 천차만별이었다. 70을 넘긴 노인에서부터 갓 스물을 넘겼을 청년까지 여류들도 있었지만 대개 마흔을 넘긴 나름대로 한껏 멋을 부리고 있었지만 우리에 비해서는 어림도 없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혜숙이와 수진이가 팔짱을 끼고 나와 연희가 손을 잡고 절집 여기저기를 구경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설명하던 나부상은 자세히 보니 여자라기보다 원숭이를 닮았다. 도편수가 홀딱 반할 정도라면 주막의 주모는 꽤 미모가 출중했을 것인데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울상으로 만든 것을 보니 도편수의 분노와 상심을 짐작할 만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순진한 남자가 꽃뱀에게 물린 것이리라. 나와 연인은 절집을 나와 숲길을 걸었다. 수백 년된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멋들어진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길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그늘이라도 너무 더웠다. 바람 한점 불지 않았다. 기념품 가게에 들렀다. 거기서 우리는 달마 대사가 그려져 있는 부채를 하나씩 샀다. 남자를 찍는 일은 아무래도 무리였다. 곳곳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는 그들을 돌아다니며 살펴본다는 것도 역시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철판을 깔아보겠다던 연희도 나와 마찬가지 생각이었나 보다.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 상태에서 찍는다는 게 너무 뻔뻔스럽게 느껴져. 맞아. 해숙이하고 수진이 오면 해안도로 드라이브나 하자. 우리는 바위턱에 앉아 무료하게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그러는 참에 어떤 남자가 우리 앞으로 왔으는 다짜고짜 연희를 바라보며 저를 꾸벅하는 게 아닌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인 정동찬이라고 합니다. 이따가 송영민 선생과 함께 시간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거절치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고 있는 시인과는 거리가 먼
뚱뚱한 체격에 코가 뭉뚝한 남자가 술을 한잔했는지 얼굴이 붉으스레해서 느닷없이 인사를 하고 간 것이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엉뚱한 일이었다. 얼렐레, 웃어 죽겠네. 이거 어떻게 돼가는 거니, 다솜아?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다. 그러게 순진하긴 생겼다. 내가 말했다. 그런데 또 다른 남자가 성큼성큼 다가와 이번에는 나를 보고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정다솜 씨. 시를 쓰는 박호진입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송 선생의 차를 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웃겼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름까지 알고 있다니. 그리 크지 않은 체구에 안경을 낀 밉지 않은 인상의 그는 눈웃음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나갔다. 훤히 드러난 이마에 짙은 눈썹과 우뚝 솟은 콧날, 가지런한 이가 특히 인상적이었다. 애에게 참 별꼴이 반쪽이네. 우리 보고 찍으라더니 우리가 지키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다. 이왕에 지킬 거면 소설가가 좋은데. 그러나 박호진이라는 남자의 인상이 좋았다. 너 은근히 바라고 있었구나. 그럼 너한테 왔는데 나한테 안 오면 어떡하니? 맞아. 이거 꼭 대학 시절로 돌아간 것 같지 않니? 혜숙이와 수진은 어딜 간 거야? 걔들도 분명히 남자들이 왔을 거야. 찾아보자. 우리가 경내로 들어가 둘러보니 혜숙이와 수진이는 약수터에 있다가 우리를 보고는 빨리 오라는 손짓을 했다. 가서 들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상황은 똑같았다. 수진인 평론가가 찍었고 혜숙인 소설가가 찍었단다. 우린 서로의 의견을 물었다. 모두가 최상은 아니지만 차선은 되지 않겠느냐고 고개를 끄덕였다. 문인들 모두가 내려가고 있었다. 그때 세림이가 나타났다. 우린 이구동성으로 물었다. 어떻게 된 거니? 세림이는 모자를 벗어 부채질을 하며 혼자 우스워 죽겠다는 표정이다. 말도 마라 얘들아. 너희들이 내 친구인 줄 알고 송 선생한테 벌떼처럼 몰려든 거야.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서 송 선생이 딱 잡아댔어. 소개시킬 분들이 아니라고. 그런 다음 기준을 세우고 고민을 했지. 나이는 38세에서 41세. 평판이 나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개별 접촉을 한 거야. 너는 누구 만나고 너는 누구 만나서 인사를 하고 오라고. 모두 다 왔지? 우린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인사한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 손들어 지금 바꾸게. 세림이의 말이 걸작이었다. 지금 바꾸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고려궁지로 갈 거야. 그 사람들은 저 아래 막걸리 집에 가 있을 거고. 정말 없는 거지? 그러고 보니 우리는 송영민의 순간적인 선택에 따라 짝이 정해진 꼴이 되었다. 아무튼 그는 아무도 반대를 안 하는 걸로 보아 뛰어난 중매상임에 틀림없었다. 세림은 송영민에게 바꿀 의향이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뛰어갔다. 오늘 세림이 덕분에 소설가하고 희한한 연애하게 생겼네. 어떻게 생겼어? 연희가 혜숙의 상대가 궁금한지 물었다. 이상하게 나는 털보하고 인연이 있나 봐. 이 사람도 털보야. 혜숙이가 사귀는 사진작가도 털보라고 했다. 수진아, 넌 평론가라며? 내가 물었다. 아무래도 지금 사귀는 사람이 없는 수진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했다. 평론가같이 생겼어. 체육회학은 정반대야. 얼굴도 하얗고 안경까지 끼고 말랐어. 마음에 들어? 아직은 잘 모르지. 그런데 싫지는 않더라. 안 봐도 수진이와 비슷한 타입일 것 같았다. 세림이가 다시 오고 우린 그녀 말에 따라 천천히 전등사 길을 내려갔다. 세림은 종이에 적어온 걸 읽기 시작했다.
너희들 궁금할까 봐 적어왔어. 다소미는 시인 박호진, 당년 39세, 현재 대학 강사. 연인은 시인 정동찬, 당년 38세, 현재 고등학교 국어선생. 수진이는 평론가 김우재, 당년 41세, 현재 대학 조교수. 혜숙이는 소설가 이용래, 당년 40세, 전업작가. 더 이상 알고 있는 사항 없음. 대학 강사.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다. 야, 그런 거 하나도 안 궁금해. 사실 친구가 되려면 우리한테는 오직 한 가지야. 같이 살 것도 아니니까. 연희 말이 맞아. 우리한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야. 남자로서 본능이 얼마나 탁월한가, 그것이 중요해. 혜숙이가 색깔 있는 웃음을 흘리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그리고 뒤끝이 깨끗한 남자. 수진이의 말에 나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매달리지도 않고 한번 관계했다고 제 것인 양 착각하지 않는 남자면 돼. 그럼 이번 미팅은 오브 더 섹스, 바이 더 섹스, 포 더 섹스야? 연희의 말이 기발했다. 세림아, 그런데 막걸리 마시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 수진이가 제일 궁금한 것을 물었다. 서울로 가야지. 우리들은 해수기 차로, 남자들은 송선생 차로. 서울 가서 뭐해? 수진이가 맹추가 되었나? 뭐하긴, 그때부터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어디 몰려다닐 일 있어? 맞아, 맞아. 아무래도 세림이는 이런 계획을 송연민과 미리 짜고 혜숙에게 얘기한 것 같았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버스로 이동하는데 어째서 송연민만 차를 가져왔느냐 말이다. 어쨌든 우리는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막걸리 집으로 갔다. 거기에선 이미 방 하나를 차지하여 걸쩍지근한 술판이 벌어져 있었다. 우리가 들어가자 그들 모두가 일어나 깎이 짝을 찾아 손을 내밀었다. 박호진도 내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저는 버스 타고 가는 줄 알고 얼마나 초조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반가워요. 나는 박호진의 옆자리에 앉았다. 술잔이 더 들어오고 술이 몇 항아리 더 들어오고 도토리묵과 빈대떡과 해물파전이 더 들어왔다. 그리고 앞에 있는 술잔에 술이 채워지자 주최자라 할 송영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두 선택된 분들입니다. 부디 오늘 만남이 오늘 하루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저와 세림 씨처럼 말이죠. 여기에 계신 남자분들은 참으로 순수합니다.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자분들은 하나같이 매력적이고 꾸밈이 없다는 것을 세림 씨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아름다운 시와 소설, 고리타분한 인연의 해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잔을 듭시다. 자, 즐거운 만남과 꿈같은 시간을 위하여, 꿈같은 시간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들었다. 인삼 막걸리라서 그런지 마시기도 전에 인삼 냄새가 확 풍겼다. 한 모금을 마셔보니 감칠맛이 있었다. 반쯤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박호진도 잔을 비웠다. 연희를 보니 얼굴을 찡그리며 못 마시겠단다. 수진은 잔을 비웠고 세림도 잔을 비웠다. 혜숙은 운전 때문에 입만 대고 내려놓았다. 유유상종인가요? 박호진의 말이 무슨 뜻인 줄을 모르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 친구분들이 모두 미인이라서요. 그런가요? 저희가 여기 올 줄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는 첫눈에 반했다는 말을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순수한 감정이지요.
다솜씨를 보는 순간 제 눈을 다른 사람이 보았다면 불꽃이 튀었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송선생한테 매달렸지요. 표현이 참으로 그럴듯하다. 그러나 거의 한 시간 동안 그가 한 말은 많지 않았다. 내가 말이 없으니까 그가 말을 아낀 건지 원래 말이 없는지 알 수 없었다. 우리가 화제로 삼은 건 겨우 잘 알지도 못하는 강화도였다. 다른 이들은 거의 쉴 새 없이 떠들었다. 연이나 수진이나 해숙이도 말 많은 남자 질색으로 여기는데 잘 참아내고 있었다. 박고지는 내가 한 잔을 마실 동안에 다섯 잔을 마셨다. 왁자지껄한 술자리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만 같았다. 옆에 앉은 연희가 내 허벅지를 꼬집었다. 우리는 세림에게 눈치를 보냈다. 그때서야 송영민이 일어났다. 자, 그만 마시고 일어섭시다. 텁텁한 막걸리가 여성분들의 취향에 맞겠습니까? 저는 빨리 세림 씨와 단둘이 있고 싶어 죽을 지경입니다. 서울로 가십시다. 모두 일어섰다. 박호진은 내게 물었다. 서울에서 뵐 수 있겠지요? 그래요. 이따 봬요. 박호진이 말이 많지 않은 게 우선 마음에 들었다. 또 뭘 무지하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자신에 대해 말이 없는 것도 마음에 들었다. 우리는 차에 탔다. 그들의 차가 우리를 뒤쫓아 오기로 했으나 만약 놓칠 것을 염려해 영등포역에서 만나기로 했다. 다솜아, 마음에 들어? 연희가 물었다. 어, 말도 별로 안 하던데? 그것이 마음에 들었어. 너는 똑같은 시인인데 이 사람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 재미는 있더라. 그리고 완전히 술고랜 것 같아. 시인이라도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 나는 소설가라고 해서 말을 아주 잘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 얘. 운전하는 해숙이가 앞만 보며 말하자 내가 물었다. 열심히 얘기하던걸? 말은 많이 하는데 소설 문장같이 매끄럽지가 못하다 이거지. 말도 더듬더라니까. 수진이는 어땠어? 평론가? 내가 문학을 아니? 그래도 열심히 들어주었지. 자기 말로는 그 잡지 출신들 시집 출판할 때 시평은 도맡아 한다더라. 그런데 내가 보기엔 그 사람 문학평론가보다 사회평론가가 낫겠어. 이 사회가 기술이 발달하고 다분히 이성적으로 보이지만 원시로 회귀할 거래. 감각의 시대, 불륜의 시대가 온다는 거야. 인간이 이룩한 것은 갈수록 복잡해지지만 인간 자체는 단순해진다는 거야.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예, 그거 골치 아파. 니네들 어떻게 할 거야? 이제부턴 개인 플레이야. 난 바로 송선생이 있는 대로 갈 거야. 세림이는 호텔로 직행할 거란다. 너야 그럴 수 있지만 우린 두고 봐야지. 내리자마자 호텔 가자고 할 수는 없잖아. 빙긋이 웃는 연희의 말에 나나 수진은 동감이라고 했지만 해숙은 벌써 생각해 놓은 게 있단다. 영등포역 앞에서 우리는 그들을 만났다. 박호진은 손을 들어 반가움을 나타냈다. 연희의 파트너 정동찬은 우리를 보자 곧장 달려와 연희 손을 덥석 잡기까지 했다. 자, 그럼 즐거운 시간 되세요. 송영민이 세림의 손을 끌며 우리에게 인사하자 세림이도 다음에 보자며 손을 흔들고는 그의 차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해숙이도 그의 파트너를 태우고 떠났다. 정동찬도 누구에게 뒤질세라 연희를 데리고 사라져버리고 수진이와 나만 남았다. 우리도 이왕 갈 거면 그만 헤어져야죠. 수진의 파트너인 평론가 김우재가 멋쩍은 웃음을 흘리며 박호진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고는 내게 고개를 꾸벅였다. 나도 같이 고개를 숙이고는 수진에게 전화할게 라고 말하자 그녀는 한쪽 눈을 찡그리며 윙크를 보냈다. 그들도 사라졌다. 박호진은 내게 다가왔다.
뜨겁게 내리쬐던 태양은 높은 건물을 가려 보이지 않았다. 조금 있으면 태양은 열정을 거두리라. 아니지, 태양의 열정은 그대로인데 이 땅이 그 열기를 피하는구나. 퇴근 시간이라 인도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 인파 속을 우리는 느린 속도로 걸었다. 덥지요? 네. 우리가 바라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내가 우리가 바라는 목적지. 나는 안다. 그래도 능청을 떨었다. 글쎄요. 머뭇거릴 필요가 있을까요? 솔직하다. 강준호는 머뭇거리려는 나를 머뭇거리지 않고 모텔로 데리고 갔었다. 그가 머뭇거렸다면 어찌 되었을까? 내가 용기를 내어 모텔에 가자고 했을까? 아무리 비밀 하나 만들려고 했지만 변하지 않았던 나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없죠? 이후의 시간은 그에게 맡길 심산이었다. 머뭇거렸다면 억지로라도 끌고 가려 했습니다. 못 이기는 척 따라갔을 거예요. 그러자 그가 내 손을 잡고 택시 정류장으로 갔다. 우리가 간 곳은 까마득히 높은 오피스텔이었다. 택시 속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엘리베이터 속에서도 여전히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가 누른 숫자는 맨 꼭대기. 숫자를 보니 자그마치 42층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42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생각한 것은 이곳이 과연 어딜까였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두 개의 출입문이 좌우로 있는데 그는 오른쪽 문을 열쇠로 열었다. 안은 꽤 넓어 내 오피스텔의 두 배는 되었는데 복층이 아니란 것 빼고는 비슷했다. 벽은 화장실을 막은 것 하나뿐이고 정면과 뒷면은 하얀 버티클이 늘어진 창이고 소파와 탁자가 있고 안쪽으로 넓은 침대와 옷장 그리고 엄청난 양의 책이 꽂혀있는 책상 앞에 책상이 놓여 있었다. 화장실을 막은 벽 속에는 갖출 것 다 갖춘 주방이 있고 의자가 두 개뿐인 식탁이 있었다. 내가 잠자고 밥 먹고 책 읽고 글 쓰는 내 집입니다. 우선 목 좀 죽이시지요. 싱글이었나? 내가 어리둥절하여 주위를 훑어보는 동안 그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왔다. 우리는 조그만 식탁에 마주 앉았다. 그가 따르는 맥주는 냉장이 잘 되었는지 거품이 거의 일지 않았다. 자, 마십시다. 그가 내 잔에 잔을 부딪혔다. 그의 얼굴에서 나는 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우울을 생각하게 되었을까. 그가 잔을 부딪히며 살짝 지었던 미소마저 왜 쓸쓸하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 나이에 혼자 산다는 것 때문인가. 혼자 사는 내가 혼자 사는 그를 보고 느끼는 것이 나의 처지가 아닌지. 맥주는 정말 시원했다. 나도 그도 단숨에 비워버렸다. 다시 잔을 채우며 그가 말했다. 당신이 다시 와야겠어. 이건 또 무슨 소린가. 그의 얼굴을 쳐다보자 그는 책상으로 가 책을 한 권 가지고 오더니 어느 한 곳을 펼쳐 내게 내밀었다. 당신이 와야겠어. 박호진. 그의 시 제목이었다. 그는 극을 엎소렸다. 나는 책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강화도에서 행사를 주관한 문학지 파르로였다. 집도 절도 없이 무슨 희망이 남아있겠어.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 술이란 술 몽땅 마시고 비몽사몽간에 요단강을 건너 그리운 당신을 만난다면 억지로라도 끌고 와야겠어. 와서 행복하게 살자는 게 아니야. 같이 고통을 나누는 거야. 그곳엔 고통이 없다는데 이까지 고통 함께 나누다 가면 좀 어때. 당신이 있을 때 고통은 반으로 줄고 당신이 있을 때 행복은 배가 되지만 난 배보다 반이 더 그리워. 당신과 나 우린 오직 하나일 뿐. 태초부터 영원까지 나의 부인이 여럿일 수 없고
당신의 남편이 열을 쉴 수 없어. 이대로는 너무 추해.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일 때 당신이 꼭 있어야겠어. 당신의 품속에서 잠들고 싶어. 유사일에 없는 일을, 우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을 한번 해보는 거야. 하늘만큼 땅만큼도 부족하다면 우주의 별이란 별 몽땅 쓸어다 때를 써보는 거야. 당신이 다시 내 곁에 있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사랑 노래였다. 그러나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있었다. 죽은 아내를 억지로라도 끌고 와야겠다는 것이다. 당신이 있을 때 행복했던 시간보다 고통을 반으로 나누던 시절이 더 그립다며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는 아내를, 우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라도 데려오겠다는 울음이다. 나는 그를 보았다. 이런 게 시인가? 나의 정신은 없다고 생각했다. 머리로 하는 사랑은 위선이라고 의식적으로 거부했다. 나는 몸친구를 원할 뿐이라고 짓거렸다. 그가 잠들어버린 내 영혼을 울리는가? 당신과 나는 오직 하나일 뿐. 이 말이 왜 싫지 않은가 말이다. 결국은 말놀이에 불과한 시가 나의 남자는 어디에 있는가? 내게 묻고 있었다. 나는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아, 그랬던가. 영등포역에서 머뭇거렸다면 억지로라도 끌고 가려 했다고. 나는 대타가 아니다. 그러나 죽은 그의 아내가 되어보는 것이 싫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가 옷장에서 가운을 가지고 왔다. 샤워하십시다. 같이 하자는 거다. 나는 말 잘 듣는 그의 아내처럼 가운을 받아들였다. 내가 벗겨드릴게요. 꿈을 꾸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가 이끄는 대로 일어섰다. 그가 내 셔츠를 벗기고 바지를 벗기고 브레이지어를 벗기고 팬티를 벗기고 양말을 벗겼다. 부끄럽지 않은 것은 내가 그의 아내가 되어버렸기 때문인가. 먼저 들어가세요. 나도 금방 들어갈게요. 그의 말대로 화장실로 들어갔다. 안에서 본 화장실은 생각보다 넓었다. 입구 쪽에 변기와 세면기가 있고 안쪽으로 유리 칸막이가 된 샤워실이 있었다. 가운을 걸어놓고 샤워실로 들어가 물을 들었다. 샤워 꼭지 반대편에 전신을 비추는 거울이 있었다. 그가 들어왔다. 격투기로 단련된 관상과 헬스클럽에서 다듬은 강준호의 몸과 달리 그의 몸은 평범했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온 것인가, 그의 아내가 온 것인가. 그의 미소는 환했다. 쓸쓸한 그늘도 사라진 얼굴이었다. 그는 세차게 떨어지는 물방울 속으로 들어와 나를 안았다. 이미 차가워진 내 몸에 비해 그의 몸은 따뜻했다. 나도 그를 안았다. 나의 젖가슴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었다. 떨어지는 물방울을 맞으며 그가 내 입술을 탐했다.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의 아내가 그랬을 것처럼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일 때 당신이 꼭 있어야겠어. 얼마나 그리웠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당신 품속에서 잠들고 싶다고 그랬을까. 그래요. 잠이 들어요.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잠을 자세요. 그의 혀를, 얼굴을 어루만지며 부드럽게 빨아들였다. 이 남자는 오늘 시인이라고 내게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시를 쓰는 박호진이라고 했다. 그리곤 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시 한 편을 보여주고 나를 아내로 맞이했다. 이 남자의 아내는 그랬을 것이다. 그의 아내는 소중한 그것을 얼마나 부드럽게 애무했을까. 고개를 들어 그를 보니 나를 황홀한 표정으로 보고 있었다. 손으로 내 얼굴을 만지며 유사일에 없는 일을, 우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을 때를 써서 성공시켰다는 듯이 그 황홀한 표정에 나는 답해야 했다. 그의 아내가 그랬을 것처럼
이반 깊숙이 그의 손가락을 받아들였다. 그의 아내가 그랬을 것처럼 이리 와요. 그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얼굴은 환희에 들떠 있었다. 물방울은 계속 떨어지는데 그의 아내가 그랬을 것처럼 그의 손가락은 내 것에 갖다 대자 저절로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물방울은 계속 떨어지는데 손가락과 손가락은 보듬고 쓰다듬고 부딪히고 비벼대며 격렬하게 움직였다. 나의 입에서 다시 괴성이 터지고 물방울과 상관없이 쾌감이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참을 수 없는 도저히 참기 어려운 나의 절정, 그에 답하는 그의 축포가 터졌다. 아, 이럴 때 이 사람의 아내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뭐라고 말했을까? 행복해요. 그가 말했다. 나도요. 그가 내게 한 말은 몇 마디 탄성에 불과했지만 내가 들은 말은 수만 마디였다. 우리는 서로의 몸에 비누칠을 해주었다. 그리고 손을 엇갈려 문질러주고 가슴은 가슴끼리, 배는 배끼리, 허벅지는 허벅지끼리, 손가락은 손가락끼리 매끈한 여운을 즐겼다. 마른 수건으로 서로의 몸을 닦아준 우리는 가운을 걸치고 화장실을 나왔다. 그가 냉장고에서 새 맥주를 꺼내와 잔에 따랐다. 열기가 내 몸 안에서 쑥 빠져나가 버렸는지 매우 목이 말랐다. 벌컥벌컥 마셨다. 맥주가 그 갈증을 촉촉히 적셔주었다. 우리는 다시 한 잔씩 따라 손에 들고 소파에 앉았다. 나도 그도 가끔씩 벌어지는 가운 사이로 보이는 아랫도리 때문에 나른한 쾌감을 여전히 즐길 수 있었다. 그는 기쁨에 겨운 표정으로 내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나도 그를 보았다. 설레는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다. 맥주를 들이켰다. 그도 따라 잔을 비웠다. 우리는 맥주 두 병을 다 마실 때까지 눈으로 얘기했다. 그는 계속해서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가 일어섰다. 나를 따라오실래요? 그가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잡자 그는 현관문을 밀었다. 내가 그의 손을 잡아당기며 이런 차림으로 어디를 가느냐는 신용을 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열고는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 끝에는 방화문이 있었고 그걸 열쇠로 열었다. 옥상이었다. 42층 건물의 옥상. 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 수많은 네온의 불빛이 옥상 아래 시가지에 빛나고 있었다. 후덥지근한 한낮의 열기가 옥상에 아직 남아 있었으나 오히려 안온한 느낌이었다. 멀리 여의도의 고층 빌딩과 63 빌딩이 꿈을 꾸고 있었고 한강 다리를 건너는 수많은 자동차 불빛이 고물거렸다. 옥상엔 잔디가 심어져 있었다. 그리고 잔디밭 한가운데에 텐트가 쳐져 있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그는 나를 텐트로 데리고 가서는 모기장만을 남기고 천을 걷었다. 텐트 안에는 푹신한 매트리스가 깔려 있고 대나무로 만든 베개가 둘 놓여 있었다. 그와 나는 텐트 안에 누웠다. 하늘이 보이고 별이 반짝이고 하얀 상현달이 우리를 보고 있었다. 그는 그랬다. 하늘만큼 땅만큼도 부족하다면 우주의 별이란 별 몽땅 쓸어다 때를 써보는 거야. 무엇이 하늘만큼 땅만큼 필요한 걸까? 우주의 별이란 별 몽땅 쓸어다 모을 만큼 무엇이 필요한 걸까? 사랑일까, 기도일까, 염원일까? 그는 그 땅에 누워 하늘과 별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가 필요한 하늘과 그만큼의 별을 그의 아내는 어떻게 죽었을까? 아이들은 하나도 없을까? 나의 불문율이 깨지고 있었다. 궁금했다. 그러나 물을 수가 없었다. 그는 거룩한 의식을 치르는 사제처럼 내 몸에 조용히 손을 뻗었다. 그리고 내 옆에 앉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어루만지고
다시 입술로 그 의식을 되풀이했다. 내 눈과 입술과 젖가슴과 허리와 손가락과 허벅지와 상단지와 새끼 발가락까지 그의 입술은 가는 곳마다 신금을 울렸다. 나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정욕을 지니고 있는 걸까? 마르지도 않는가? 다 빠져나갔다고 생각했던 열기가 다시 쾌감으로 엄습하기 시작했다. 그만하면 그는 충분히 그의 아내를 불러오고도 남을 정성이었다. 하늘이 아득했다. 별이 가물거렸다. 바람이 불고 달빛이 흔들거렸다. 그의 사랑이, 그의 기도가, 그의 염원이 우주를 뒤흔드는가. 사랑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나요? 그의 말은 간절하기만 했다. 나는 여지없이 깨져버렸다. 쓰세요. 마음대로 쓰세요. 내가 애원해야 할 지경이었다. 그의 아내가 그랬을 것처럼 사랑합니다. 그의 부인이 다시 나타났다. 그래요. 사랑하세요. 마음대로 사랑하세요. 나는 그를 끌어안았다. 그가 다시 속삭였다. 사랑해요. 그의 부인은 그랬을 것이다. 나도요. 나도 사랑해요. 그가 벌떡 몸을 일으켜 저절 빨아댔다. 나는 육구를 알고 있다. 그가 달아오른 만큼 나도 달아올랐다. 그가 간절한 만큼 나도 간절했다. 신음이, 괴성이, 탄성이 우리의 입에서 계속해서 터졌다. 물결이 일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었다. 하늘이, 별이, 달이 보이지 않았다. 까마득한 절정이 오고 그가 부르르 몸을 떨었다. 내 가슴에 하얀 달빛 조각들이 흩뿌려졌다. 그의 손가락을 젖가슴으로 위로하며 풍랑이 잦아드는 고요를 즐겼다. 그의 아내가 그랬을 것처럼 세 번째였다. 하늘이 있고 별이 있고 달이 있었다. 그리고 한 줄기 바람이 불어 땀을 식혀주었다. 배고프지 않아요? 그가 물었다. 고파요. 정말 배가 고팠다. 우리는 가운을 입고 옥상에서 내려왔다. 갑자기 사장면이 먹고 싶었다. 그의 아내도 사장면이 먹고 싶었을까? 사장면을 먹고 싶어요. 나도 그런데 그가 전화로 주문했다. 사장면 올 때까지 침대에서 좀 쉬어요. 내 마음을 어찌 그리 잘 아시는가? 산길을 걷고 차를 타고 숨가쁜 정사를 나누었다. 그동안 나는 세 번의 절정을 맛보았고 그는 두 번이나 사정했다. 피곤했다. 그도 피곤할 것이다. 우리 같이 누워요. 우리는 같이 누웠다. 냉방이 잘 돼서 이불을 둘러쓰고도 덥지 않았다. 그는 베개 밑으로 팔을 뻗어 나를 안았다. 나도 그의 발 사이로 발을 넣고 그를 안았다. 몸이 청길나락의 안개 속으로 천천히 침잠하는 기분이었다. 이 사람은 언제까지 나를 사랑한다 할 수 있을까? 우리 사이는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내가 이혼녀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을까? 내가 자기 아닌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하고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나올까?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둘 떠올라 머릿속을 헤매고 다녔다. 그가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일 때 당신이 꼭 있어야겠어. 당신의 품속에서 잠들고 싶어. 그의 꿈은 이루어졌는가? 나도 졸음의 바다에 빠져들었다. 딩동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나는 슬그머니 발을 빼고 일어나 가운을 여미고 문을 열었다. 역시 자장면 배달부였다.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지불하고 자장면을 식탁에 올려놓았다. 그를 깨웠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 탁자를 가리켰다. 그는 미안한 미소를 흘리며 내 손을 잡더니 그대로 끌어당겼다. 이럴 때 그의 아내는 어찌했을까? 그는 내 입술에 입 맞추더니 가슴에 손을 넣었다.
식사부터 하세요. 면 불겠어요. 그랬을 것이다. 그의 아내는. 내 말에 그는 마지못해 손을 빼곤 식탁에 앉았다. 랩에 쌓인 자장면은 스티로폼 그릇에 담겨 있었다. 그는 잽싸게 랩을 벗겨 내 앞에 밀어놓고는 아직도 뜯을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내 손의 것을 빼앗아 후다닥 벗겨먹기 시작했다. 자장면의 맛도 모르고 나는 먹었다. 그가 먹는 데 걸린 시간은 1분이나 되었을까.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와 마시고는 내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는 그를 보고 웃어주었다. 그렇게 좋을까. 그는 계속해서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내가 다 먹자 그는 비닐봉지에 그릇을 담아 쓰레기통에 넣고는 말했다. 우리 다시 같이 누워요. 집에 가야 된다는 건 생각뿐. 그의 손에 잡혀 침대에 눕고 말았다. 아까와 똑같은 자세로 연희는 어떻게 되었을까? 수진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해숙이는 소설가를 어떻게 요리했을까? 세림이는 송영민이와 얼마나 흠뻑 빠져 있을까? 고운한 숨소리가 상념을 깨웠다. 그래, 잠들어 있을 때 가자.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나하고 사는가, 아내와 사는가? 슬그머니 발을 뺐다. 그런데 그가 나를 끌어안았다. 자지 않았단 말인가. 그의 손이 젖가슴을 더듬었다. 손가락은 젖꼭지를 만지작거렸다. 이제는 정말 달아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가 하자고 해도 못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내 몸을 나는 미처 몰랐다. 젖가슴을 주물럭거리던 손이 아래로 내려가 불두둥의 숲을 어루만지자 슬그머니 열기가 퍼지는 게 아닌가. 그의 다리 사이로 손을 옮겼다. 그의 손가락이 물렁거렸다. 촉감이 좋았다. 그걸 계속해서 주물럭거리자 단단하게 부풀어 올랐다. 그가 내 위로 올라왔다. 서슴없이 그의 부푼 손가락을 내 안에 넣어주었다. 파도가 물을 핥아대듯이 그가 움직였다. 처음 다르고 두 번째 다르고 세 번째도 다르더니 이번에도 쾌감이 달랐다. 내 다리는 이미 그의 다리를 휘감고 손은 허리를 끌어안고 엉덩이는 그의 율동에 합류하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하나의 젖을 빨고 손이 또 하나의 젖을 주물렀다. 율동이 빨라지고 입술의 힘이 거세지고 손이 우악스럽게 움직였다. 내 몸이 격동하고 있었다. 그가 격렬해졌다. 아,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그만 우리 함께해요. 그의 아내도 그랬으리라. 내가 견딜 수가 없었다. 사랑해요. 아, 당신은 내 사람이요. 그가 내 가슴에 거친 숨을 토했다. 이제 죽어도 좋으리라. 내 몸은 감격했다. 이대로 잠들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는 꿈꾸듯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안에서 시들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그를 옆으로 뉘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났다. 가운을 벗어 옷장에 넣었다.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알몸으로 그의 책상에 엎드려 메모를 남겼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 동안 나는 당신의 아내였습니다. 내 몸과 마음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나는 집으로 오며 내내 생각했다. 불륜도 사랑일 수 있을까 하고 그러나 그와 나의 사랑의 행위는 엄밀히 말하면 불륜도 아니었다. 나는 이혼녀이고 그는 부인을 사별한 홀몸이었으므로 태풍으로 인해 비가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내렸다. 어쩔 땐 양동이로 쏟아붓듯이 무섭게 내렸다. 전국 곳곳이 물에 잠기고 산사태가 났다. 작년에 그랬으면 하늘도 참아주고 사람도 대비할 법도 하건만 또다시 어김없이 같은 곳이 물난리를 겪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레퍼토리였다.
그동안 나는 집에 전화를 놓았다. 휴대전화 요금이 만만치 않아서였다. 아이들은 거의 매일 도서관에서 볼 수 있었다. 예린이는 뒤떨어진 영어와 수학을 보충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라 했지만 굳이 도서관에서 혼자 하겠다며 고집을 부렸고 성악이는 지금껏 많이 읽지 못한 위인성과 소년세계 명작에 흠뻑 빠져들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 번이나 이사를 다녔다는 일화가 본의 아니게 내게서 일어나고 있는 기분이었다. 아이들의 말에 따르면 최 이사는 외국에 출장을 갔다고 했다.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떠나는 연례 행사련이 생각했다. 고모 할머니가 청소에 애를 먹어 이틀에 한 번씩 파출부가 다녀가고 베란다의 화분 중에서 내가 아끼던 백송 분재와 왕철죽이 말라 죽었단다. 세림이는 전화로 박고진과의 데이트가 어땠는지 물었다. 나는 꿈을 꾸었나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알게 된 박고진의 아내는 결혼 후 2년 만에 아이를 낳다가 저 세상으로 떠났다는 것이다. 그 뒤로 쭉 혼자 지내왔다는데 나와 파트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송영민의 치밀한 안배가 아니라 박호진이 송영민에게 집요하게 매달렸다는 것이다. 그는 내게 관계를 맺은 다음 날 전화를 걸어왔다. 내가 물었다. 아내를 찾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정다솜 씨에게 전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내게 몸친구 이상의 새로운 의미가 된 느낌이었다. 관상과는 전혀 다른 강준호와는 닮은 듯 하지만 부담이 없을 것 같은 어쩔 땐 내가 애가 더 탈 것 같은 느낌. 연희가 볼이 퉁퉁 부어 있었다. 남자 중에서 제일 나이가 적은 정동찬은 그 좋아하는 술로 망했다. 연희는 정동찬이 이끄는 대로 생맥주 집으로 갔단다. 그는 강화도에서 일행 중 제일 많이 마셨는데 생맥주 집에서도 술에 무슨 원수가 섰다고 끊임없이 마시더라고. 시간은 흘러가고 그는 취해가고 놀이방에서 돌아왔을 딸 수미와 학교 연구실에서 돌아왔을 남편 때문에 신경이 쓰였다. 그렇잖아도 남편에게선 한번 전화가 와 조금 늦겠다고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의 혀가 부러진 소리는 계속되고 안 되겠다 돌아가야지 하고 일어섰는데 그제야 정동찬이 만남의 의미를 부여하려는 몸짓을 해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게 되었으니 그 거구를 택시에 태워 보내는데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연희의 푸념이었다. 너는 어땠어? 꿈이었는가 싶어. 세림에게 얘기한 대로 똑같이 말했다. 그렇게 좋았어? 어, 몸도 마음도. 다솜이 너 남사복도 많다. 화도 물론 있기야 있었지만. 그러면서 그녀는 송영민을 원망했다. 하필 자기한테 주태백이를 소개할 게 뭐냐고. 그녀는 벌써 수진이나 혜숙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의 미래를 엿보았던 것이다. 나도 혜숙에게 전화를 했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야. 그녀는 첫마디에 이렇게 말을 하고는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도 묘사했다. 자신의 차에 소설가 이용래를 태우고 간 혜숙은 자신이 살고 있는 반포로 가서 노래 수점을 찾아 들어갔다. 운전 때문에 마시지 못했던 술도 한잔하고도 싶거니와 허심탄회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다. 가끔 들르는 곳이기에 혜숙은 눈을 찔끔거리며 그곳 팀장에게 구석진 방, 가장 은밀한 방을 요구했다. 혜숙의 말을 알아차린 팀장은 제일 안쪽의 방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초저녁이라 각방에는 손님이 없었다. 노래반주기 앞에 넓은 공간이 있고 10명은 충분히 앉아도 될 푹신한 의자와 두 개의 마탄 탁자가 놓여있는 방이었다. 대체적으로 노래 주점은 남자들이 여자 도우미를 불러놓고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는 곳이다. 남자 종업원이 팀장과 함께 양주와 과일을 가지고 왔다. 해숙이가 팀장에게 다가가 부르지 않으면 누구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속삭이자 그녀는 해숙에게 한쪽 눈을 찡긋하며 사라졌다. 해숙인 문을 잠갔다. 이용래는 노래 목록을 뒤적거리다가 해숙이를 보고 말했다. 화끈하신 것 같습니다. 술을 따르며 이용래가 말했다. 화면에 선정적인 장면이 연이어 나타났다. 그럼 이 선생님은 여자가 화끈한 거 싫어하세요? 아, 아닙니다. 저도 여자들이 내숭이나 뜨는 것은 질색입니다. 같이 온 친구분들 가운데 가장 화끈해 보여서 저와 이렇게 된 게 아닐까요? 이용래는 수염을 깎아도 괜찮을 만큼 잘생긴 남자였다. 그런데다 수염을 덥수룩하게 길렀으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형적인 예술가 냄새가 저절로 났다. 해숙은 사진작가를 통하여 수염의 야릇한 감촉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수염은 사진작가보다 짧았으나 숱은 더 많았고 윤기가 차르르 흘렀다. 술을 몇 잔 마시고 이용래가 먼저 일어나 노래를 불렀다. 내숭과는 거리가 먼 해숙이었다. 나가서 같이 불렀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는 자연스럽게 해숙을 안았다. 해숙이도 그를 껴안았다. 그의 눈은 벌써 익을 그렸다. 해숙은 그의 욕망을 감지했다. 뜸들이고 싶지도 않았다. 자신감과 함께 욕망을 부추길 필요가 있었다. 노래를 부르는 그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는 더욱 해숙을 끌어안고 아랫도리를 밀착시켜왔다. 쓸쓸한 표정 짓고 돌아서서 웃어버리는 남자는 다 그래. 말을 약간 더듬기도 하는 그가 부르는 노래가 능청스럽게도 잘도 넘어갔다. 말을 더듬는 것과 노래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 보였다. 노래가 끝나자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해숙의 입술을 탐하기 시작했다. 그의 수염이 사진작가보다 더 얼굴을 간지럽게 했다. 해숙이도 노래를 불렀다. 바위숨이라는 노래를. 그러자 그는 해숙의 뒤로 돌아가 그녀를 껴안으며 가슴을 만지더니 셔츠를 올려 브레이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젖가슴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어느 밤 폭풍우에 휘말려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바위숨과 흰 파도라네. 서서히 달아오른 해숙은 한 손을 뒤로 돌려 그의 바지 지퍼 위에 손을 대어 보았다. 이미 엄청나게 성질이 나 있었다. 그걸 손바닥으로 슬슬 쓰다듬어 주자 그는 더욱 세차게 젖가슴을 주물러대며 젖꼭지를 손가락에 끼어 자극을 주고 해숙의 목덜미에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귓밥을 입에 넣고 잘근거렸다.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다시 태어나지 못해도 너를 사랑해. 저릿저릿한 느낌 속에서 해숙의 노래도 끝났다. 둘은 맞붙어서 포옹하며 둘의 마음이 한 가지 목적으로 치닫고 있음을 확인했다. 해숙은 이런 전의의 시간이 더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바랐다. 마이크를 그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나 그는 한사코 노래는 그만하자며 해숙을 애무하고 싶어 했다. 해숙은 천천히 소리를 되풀이했다. 그가 별 수 없이 노래를 불렀다. 텅 빈 세상인 것 같아. 그대가 나를 떠나던 날에 눈물만 흘러. 소설가의 감성으로 부르는 노래. 이룰 수 없는 사랑이었다. 뭐가 이룰 수 없는 사랑이란 말인가. 그런 건 없다. 해숙은 그의 품에 안겼다.
시린 눈을 감아버린 애쓰란 노래였다. 그녀는 그가 입고 있는 남방의 단추를 모두 열고 셔츠까지 벗겼다. 가슴에도 무승한 털이 나 있었다. 그 털에 해숙은 입술을 스치고 손으로는 불뚝 솟은 그의 손가락을 쓰다듬은 후 바지를 내렸다. 그는 이제 팬티만 남았다. 그 팬티 속에 손을 넣었다. 그가 사실해졌다. 숨어오는 바람소리 해숙의 노래였다. 아, 아, 길 잃은 사슴처럼 그리움이 돌아오면 쓸쓸한 갈대숲에 숨어오는 바람소리. 그는 목이 타는지 술을 한잔 마시고는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허겁지겁 해숙의 셔츠를 벗기고 브레이지어도 풀었다. 젖가슴이 쏟아졌다. 해숙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 풍만한 젖가슴과 탱탱하게 위로 치켜 올라간 엉덩이였다. 그가 젖가슴을 빨아대며 바지 속에 손을 넣어 벌써 흥건하게 젖어버린 손가름을 확인하고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겼다. 그리곤 자신의 팬티도 벗었다. 알몸과 알몸이 해숙의 노래에 맞추어 부딪혔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해숙의 손가름에 그의 손가름이 닿자마자 스르르 쑥 미끄러지듯이 안으로 쏙 들어오고 말았다. 해숙은 숨막힐 듯한 쾌감에 진저리를 치면서도 엉덩이를 뒤로 빼어 그를 안타깝게 만들었다. 노래는 끝났다. 아직은 아니었다. 더 즐기고 싶었다. 해숙은 남자들의 생리를 잘 알았다. 지금 시작하면 너무 흥분한 그로 인해 김빠진 섹스가 될 수도 있다. 너무 빠르잖아요? 그러자 이용래는 발그레한 얼굴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수염으로 해숙의 온몸을 쓸며 핥기 시작했다. 해숙이는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흥얼거렸다. 위로부터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그는 결국 해숙의 손가락을 집중 공격했다. 발광을 하는 황소가 침을 질질 흘리며 암소의 오줌구멍을 핥아대듯이 해숙의 노래는 노래가 아니었다. 발정난 암소의 울부짖음이었다. 괴로운 신음이고 저도 모르게 터지는 탄성이었다. 마침내 흥을 그림마저 멈추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마이크를 내려놓고 그의 얼굴을 잡고 엉덩이를 흔들어대며 절정의 쾌감을 나타냈다. 이제 이용래가 여유를 부렸다. 그도 비지스를 불렀다. 5월의 첫날, 해숙은 그의 손가락을 어루만지며 그의 가슴을 핥아갔다. 맨살보다 털 많은 가슴이 부드러웠다. 털 하나하나가 일어서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몸살을 앓고 있었다. 남자의 속도 조절은 여자에게 달렸다. 그녀의 지론이었다. 남자에게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도 가만히 누워 남자의 애모만을 바라다가는 성질 급한 남자의 배술 도구가 되기 십상이었다. 전의도 없고 후의도 없는 섹스는 종족 보존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여겼다. 여자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모두 누려야 했고 남자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줘야 했다. 이용래의 노래도 노래가 아니었다. 야수의 불규칙한 포효였다. 해숙의 입안에서 그의 성가름이 더욱더 부풀었다. 입놀림을 멈추고 일어나 그의 등을 쓸었다. 그때 그가 해숙의 엉덩이를 끌어당기며 삽입을 시도했다. 아직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몸을 빼고는 술을 따라 그의 입에 부어주었다. 그리고 자신도 한 잔 마시고는 복숭아를 입에 물고 그와 함께 씹었다. 그가 마이크를 놓았다. 해숙은 디스코 메들리로 공명을 바꾸었다. 이제 반주만이 떠들어댈 것이다. 당신은 나를 미치게 하는군요. 이용래가 의자에 앉아 해숙을 무릎 위에 마주보게 앉히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싫어요? 아니요, 절대 아니요. 난 당신에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앉아있으니
자동적으로 천정을 향해 치솟은 성가름이 해숙의 성가름에 닿았다. 그의 성가름이 애가 달아 펄떡거렸다. 그만 놀려대기로 했다. 그녀의 성가름 안에 넣어주었다. 그녀의 두 다리는 그의 허리를 감고 두 팔은 그의 목을 껴안았다. 그의 얼굴이 젖가슴에 파묻혔다. 그가 소파의 쿠션을 이용해 율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너무 좋았다. 탁 트인 사냐도 좋았지만 그렇게 아늑한 공간도 좋았다. 그는 해숙의 젖을 물었다. 성가름은 성가름을 맞아 좋았고 젖은 입술을 맞아 좋았다. 그가 해숙을 앞에 매달고 벼랑간 일어섰다. 그리고는 디스코 메들리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다. 엉덩이를 흔들고 고개를 흔들었다. 이 남자도 이럴 수 있구나. 감탄할 지경이었다. 이 소설가는 무슨 소설을 쓸까? 성의 묘사는 어떻게 할까? 단순히 호텔에 들어가 열정적으로 몸을 합쳤다고 두루뭉술이 넘어가며 독자의 상상에 맡기는가? 아니면 독자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골적으로 쓰는가? 전자는 도덕을 가장한 위선이라 생각되었다. 성욕이 강한 성인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불뚝불뚝 솟구치는 욕구를 터부시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기만이라 생각되었다. 해숙은 솔직한 것을 원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만한 즐거움이 어디 있으랴. 황홀했다. 그의 춤이 격렬해졌다. 해숙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다. 곧 절정에 다다를 것만 같았다. 그만해도 좋을 것 같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그가 탁자 위에 있던 술병과 안주와 잔을 의자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탁자 위에 해숙을 누이고 그 위로 올라왔다. 탁자는 그들이 올라가 굴러도 삐걱거리지 않을 만큼 튼튼한 원목이었다. 그가 꿈틀거렸다. 해숙을 짓뭉개고 있었다. 그래도 해숙은 좋았다. 그의 손가락은 지휘사의 지휘봉이었다. 지휘봉의 움직임에 따라 해숙은 화음을 내었다. 때로는 격렬하게, 때론 부드럽게. 지휘봉이 휘둘러지면 해숙의 입에서는 높은 괴성과 낮은 신음이 교차했다. 드디어 대단원의 막이 내리려는가. 그의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빨라지고 깊어졌다. 해숙은 그에 답하여야 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아, 어쩌는가 나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던 해숙의 귀에 이윽고 시끄럽게 디스코 메들리가 들려왔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그가 더듬대며 말했다. 당신도 최고예요. 해숙과 이용래는 남은 술을 마셨다. 너무나 달콤했다. 그들은 유심초의 사랑이여를 함께 부르고 그 주점을 나왔다. 나는 해숙이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다 젖어오는 것을 느끼며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그녀의 말을 실감했다. 대부분의 남자는 권위와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이 세상의 고달픔을 스스로 자초했다. 모든 것을 자기들이 해결하려 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가정을 다스리는 것도 자기들이 할 짓이라 여겼다. 심지어 섹스할 때 여자들의 절정마저 자기들이 지배하려 했다. 여자는 무조건 수동적이기를 원했다. 여자가 절정을 느끼려는 본능마저 당뇨로 규정짓기까지 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줄로 알고 살아왔다. 참고 참고 또 참으며 그게 미덕이라고 추켜세움을 받으며 그게 남자들의 편의에 의한 족쇄인 줄도 모르고 그러나 여자도 능동적인 섹스를 원한다. 몇 번이고 절정에 오를 수 있기를 갈망한다. 어줍잖은 남자들이 여자를 불륜으로 내몰았다. 아니 남자들이 다른 여자를 넘보듯 여자도 다른 남자를 넘볼 수 있다. 섹스는 남자나 여자나 몸이 지닌 특별한 능력이기에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쾌감이기에 더 나은 섹스를 그리며 불륜을 꿈꾸었다. 꿈은 이루어진다.
수면 아래에서 불륜한 일상이 되었고 그것은 물 위로 떠오를 일만 남은 것이다. 수진에게도 나는 전화했다. 평론가 김우재와 수진은 과연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 하고 남자가 없었던 수진이기에 더욱 궁금했다. 당돌하게도 체육실 찾아가 그 자리에서 정사를 벌인 수진이 그녀가 그럴 수 있으리라곤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너무나 깔끔하여 쌀쌀맞게 보이는 외모가 주는 편견이었다. 남편과 이혼하고 성욕을 이기지 못해 채팅 상대와 정사를 벌이고 나서 너무나 실망하여 모욕을 주었던 수진이 그녀가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났을까. 박호진은 대학 강사로 떠돈다는데 벌써 전임을 넘어 조교수로 있는 평론가 김우재를 어떻게 요리했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전화로 못하겠다며 그렇지 않아도 입이 근질거려 죽겠다고 도서관으로 왔다. 우리는 등나무 그늘에 앉았다. 좋았니? 해숙이는 대만족이었다더라. 좋았다고 해야 하나?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 너는 꿈만 같았다며? 수진과 김우재는 영등포역을 나서자마자 왼쪽으로 걸었다. 그 짧은 시간에 수진의 머릿속에는 별 생각이 다 들었다. 남자에게 맡겨볼까? 아니면 내가 먼저? 명색이 대학 교수라고 점점만 빼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가? 열 여자 싫어하는 남자 없다고 했잖아? 수진은 체육 선생과 처음 맺어졌던 정사를 생각하며 무조건 대시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전방 50m 앞에 호텔이라 쓴 빨간 레온의 불빛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불렀다. 수진 씨? 네? 수진 씨는 고교 선생이고 나는 대학 선생입니다만 그 순에 우리는 남자와 여자 아닙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맞아요, 선생님. 우린 오늘 남자와 여자로 만났지요? 네. 남자인 나는 여자인 당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선수를 빼앗겼지만 기다리기도 한 말이었다. 그래서 수진은 거리낌 없이 대답했다. 여자인 나도 남자인 당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둘은 깔깔 웃으며 팔짱을 꼈다. 그런 동안에 호텔은 바로 그들 눈앞에 다가왔다. 목적은 일치했다. 호텔 방으로 들어온 수진과 김우재는 바로 엉켰다. 요식 행위가 필요 없었다. 키가 둘이 거의 같았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맞붙어서 입술과 혀를 담했다. 김우재가 젖가슴을 더듬자 수진은 그의 바지 속에 손을 넣었다. 옷이 성가셨다. 그가 말했다. 벗읍시다. 단순한 그 말이 흥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채팅 상대와의 싱거운 섹스를 기억하고는 그가 서두르는 게 우려되었다. 우리 서둘지 말아요. 나는 섹스의 기승전결을 알아요. 평론가다운 말이었다. 그렇다면 기는 벌써 전개되었다. 옷을 벗고는 침대로 올라갔다. 교수의 탈도 벗고 선생의 탈도 벗었다. 남자와 여자, 알몸과 알몸이 만났다. 둘은 몸과 몸이 대화하는 동안 입으로도 대화를 나누었다. 좋습니까? 그가 물었다.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수진은 온몸에 일렁거리는 쾌감을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나도 좋습니다. 우린 오늘 만나 금방 한 몸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당연한 말인데도 그 말을 들으니 더 흥분이 되었다. 나는 당신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간절히 원했어요. 내 것과 당신 것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딱 맞아요. 우린 가끔 만나 또 이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만나고 싶을 땐 언제든 전화하세요. 입은 입대로 움직이고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움직였다. 여자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촉각이라는데 청각도 빠지지 않는가 보다.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꿀같이 달았다. 똑같이 들려주었다.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수진의 우려난 말끔히 씻어졌다. 이제 수진은 지금 당장이라도 절증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러나 더 하고 싶었다. 오래도록 성가름과 성가름이 노닥거리고 입과 입이 달콤한 말을 토해내길 원했다. 이 밤이 새도록 당신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쌀이 됐다. 나도 이 밤이 새도록 당신을 내 안에 가두고 싶어요. 그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아, 그래요? 오래도록 즐겨요. 아, 미치겠다. 수진은 그의 속삭임에 흠뻑 빠져들었다. 그대로 들려주어야만 했다. 그도 막바지에 이른 것 같았다. 너무 빨라졌다. 부풀어 오를 대로 올랐다. 즉시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아, 그래요. 오래도록 즐겨요. 젖가슴을 쥔 그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다. 엉덩이와 엉덩이는 사력을 다했다. 도저히 참기 힘들었다. 수진은 외쳤다. 우리 같이 해요. 마음껏 터뜨리세요. 아, 그래요. 당신 안에 쏟겠습니다. 똑같이 어슬어졌다. 여한이 없는 절정이었다. 달디단 말에 녹아버렸다. 수진 씨, 너무 좋았습니다. 우재 씨, 저도 너무 좋았어요. 수진은 행복했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준 세림이 고마웠다. 너무 고마워서 수진은 그의 손가락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다. 수진 씨는 내가 바라던 여자입니다. 감미로운 음악 소리처럼 들렸다. 수진도 그렇게 내고 싶었다. 우재 씨는 내가 원하던 바로 그런 남자예요. 어, 수진 씨. 온몸의 진이 다 빠져나간 기분이었다. 수진은 그의 손가락이 시들 때까지 오래도록 잡고 있었다. 수진의 눈가에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혼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마음고생이 씻은 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다솜아, 나 그 사람에게 푹 빠져버렸어. 어떻게 해? 빠질 사람한테 빠지는 거 당연한 것 아니니? 나는 수진의 행복한 비명을 듣고는 박호진이 보고 싶었었다.